942번. x에 대한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. 그랬다. 그럼 x의 3승 마이너스 12 x의 제곱 플러스 36x 마이너스 k는 0. 이렇게 나온다. 오직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. 오직 한 개의 양의 실근. 그럼 어떻게 돼? 얘가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닫는다. 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닫는다. 근데 이게 0보단 큰 거지. 그래서 이게 0보단 큰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그죠? 그러면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극값을 서로 곱한 것이 0보다 항상 커야겠다. 이렇게 나오겠네.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.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래서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이 0이 되는 값을 구해보자. 3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2는 0. 6이 10이죠. 그래서 x 마이너스 6 0이니까 x는 2랑 6이 두 개가 나온다. x는 2랑 6두 개가 나오는데 2랑 6두 개가 나와. 그럼 뭐지? f2와 f6을 곱해서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된다. 그러면 2를 넣으면 8, 4, 18, 72 마이너스 k 곱하기 6을 넣으면 와우 얘는 수가 왜 이렇게 크니? 얘는 x를 묶어서 계산해 볼까? x로 묶고 6, 72 플러스 36이니까 36 이렇게 나오죠? 네, 그럼 이게 0 나와. 이게 0 끝. 어휴, 네. 그래서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그죠? 그러면 이 계산을 해서 80에서 48을 빼니까 3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. 그럼 k 마이너스 32가 0보다 크다. 이렇게 되는 거니까 32보다 k는 크고 혹은 0보다 k는 작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자, 요런 범위가 하나 나온다. 자, 그 다음에 양의 근이라고 한다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? 양의 근. 0일 때는 함수값이 어떻게 돼? 양의 근을 받으니까요. 함수값 0일 때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0보다 작은 뭐가 나와야 돼. 그래서 x가 0일 때 f0은 0보다 작다.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.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다. 이렇게 나오니까 k는 0보다 크다의 범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두 범위를 합치자. 지금 나온 범위가 아까 식에서는 k가 0보다 작거나 k는 30보다 크다인데 두 번째 조건이 k는 0보다 크니까 k는 32보다 크다. 요것만 남네요. 그래서 이거보다 정수의 최소값은 32보다 큰 33이 나온다. 답은 33.